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는 밀양입니다. 밀양. 와, 오랜만에 또 밀양으로 왔는데요. 이제 6월달이고 앞으로 7월, 8월 여름철에 또 많은 분들이 밀양으로 놀러 오실 텐데 밀양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찐 숨은 맛집이 있다는 거. 여기는 밀양시 무안면입니다. 무안면에 가야, 돼지, 특수부위라는 업체입니다. 여러분들 진짜 고기 하나는 정말로 잘한다라는 그런 식당인데요, 진짜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. 여기 현지인들은 요 가게에서 회식이라든지 뭐 잔치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가게 규모 자체가 100명이나 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뭐 친구, 가족, 연인 아니면 뭐 가족 행사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오셔가지고 한번 특수부위를 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삼겹살, 목살, 항정살, 바브리살, 갈매기살, 막창, 한우 꽃가비살, 한우 자돌박이 굉장히 여러 종류를 판매를 하는 집입니다. 여기 무안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규모가 또 큰 데가 잘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되신다면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지금 주문한 거는 삼겹살하고 항정살하고 바브리살을 이렇게 딱 주문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다 생고기야. 이 집은 뭐 냉동 같은 거 안 씁니다. 오리지널 다 생고기를 쓰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입니다. 자, 구워볼게요. 와우. 오이구야. 어우 좋다. 그 다음에 항정살. 와 짜마. 어, 고기 좋다. 항정살. 그 다음에 가브리살. 가브릴로아. 와, 생고기라서 고기 너무 좋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. 요 김치 있죠? 김치 좀 올리고 요 이걸 또 좋아한다 하더라고. 숙주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아온 숨은 맛집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 와 삼겹살 갖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생고기다 보니까 진짜 빨리 익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또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 말 많이 하는 것도 싫어하시니까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냄새 안 납니다. 기름장에 찍어서. 와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맛집. 대한민국 술 먹었지 화이팅! 아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화이팅! 아 정말 맛있고 맛집입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지역 사회 사는 사람입니다. 화이팅!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된장에 찍어가지고 맛있다. 요 파지륵이랑 싹 굴려가지고 같이 딱 싸서 여기 보면 숙주가 나와요. 숙주.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맛있다. 항정살.
과연 황정살이 어떤지 보고 올게요. 와, 부드럽다. 와, 제 영상 보시고 분명히 여기 무안에 뭐 이 가게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,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도 오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미량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거나 무안 쪽에 살고 계시는 분도 뭐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행사, 뭐 가족들이랑 여기 많이 하시더라고. 아까 제가 왔을 때도 여기서 막 행사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, 여러분들. 김치 딱 해가지고. 맛있다. 이번엔 까불이. 까불이. 깻잎에 딱 싸서. 와, 이 집. 근데 고기를 진짜 좋은 거 쓰시네. 밑반찬도 맛있네요. 딱 내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. 와, 항경살이 비계랑 고기랑 딱 5대5 정도 비율로 딱 해가지고 맛있다.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 냉동이 아니라서 맛있을 수밖에 없어. 솔직히 말해서 이게 관리하기도 진짜 힘들거든. 아, 진짜 맛있네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 양파도 소스랑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한 입에 그렇지. 아, 이게 마늘종이었어요. 아. 아,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. 와, 여러분들. 여기 싸서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와. 맛있다. 그러니까 고기가 맛있으니까, 다 맛있어. 아, 진짜 여러분들. 꼭 먹어봐야 돼요. 싸. 이쁘죠? 또? 황정. 와, 진짜 맛있다, 와. 마늘 좀. 양파랑. 와, 그래서 여기만 살짝 담갔다가. 진짜 맛있네요. 네,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와, 혼자 와가지고 삼겹살, 항정살, 가브리살 여러 가지를 또 먹어봤는데 일단 마지막 탄산 한 모금 하고. 아, 가야 돼지 특수부입니다.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주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있다 당장 예약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여기 미량 무안입니다. 여러분들 무안면에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뭐 특수부위를 잘하는 가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몰랐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수년간 이 사장님께서는 그냥 진짜 단골 손님들한테만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정말로 이런 가게는 진짜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진짜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촬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저 믿고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된다면 꼭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길
바랍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더 다른 수목맛집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